뭐 하는 거예요? 거봐요, 요새 상태 안 좋다니까. 발치가 이렇게 바닷속에서 막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 머리 아파. 아우, 디스코 오겠네. 아, 근데 이렇게 바닷속을 유염하게, 요염하게 춤추고 다니는 갈치가요, 20년 만에 아주 풍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하, 보기만 해도, 먹기만 해도 맛있는 갈치 새로 여러분들이 전합니다. 저와 함께 만들어 가보실까요? 살이 부드럽고 담백해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고, 짭조름하게 양념 발라 졸여 먹어도 맛있고, 얼큰하게 국으로 끓여 먹어도 맛있는 제주 은갈치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이면 제주 양들은 분주해집니다. 바로 요 갈치들 덕분인데요. 들어오는 어선마다 갈치가 한가득입니다. 아름다운 빛깔 자랑하는 제주 은갈치. 와, 정말 자태가 끝내주죠. 반짝반짝 빛나요. 네.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갈치 풍년지기가 저 바다 풍년이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많이 잡힌다고 했어요. 그러게요. 요즘 풍년이래요. 네, 이 어선들이 싱싱한 갈치를 내려주면은요, 이제 상인들의 차례입니다. 크기별로 선별된 갈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매에 붙여지는데요. 보다 더 싱싱한 갈치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상인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펼쳐집니다. 구입이 완료되면 이제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인데요. 이 싱싱한 그대로 또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이게 움직입니다. 싱싱한 상태로 식당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아, 바로. 네, 싱싱함 가득하는 은갈치 식당으로 출발.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갈치를 따라서 열심히 가다 보니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뭐고요? 어, 아, 먹어야 산다 인기가 대단한데요. 아,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제가 듣기로 네. 여기가 그 통갈치구이 원조집이라면서요, 사장님? 예, 저희가 통갈치구이 원조집 맞습니다. 통갈치구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다란 칼의 생김새를 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도어 혹은 칼치라고 불린 갈치인데요. 이곳에선 이 기다란 모습 그대로 통으로 구워낸다고 합니다. 우와. 흐트러지지 않는 자태 좀 보세요. 이 갈치 한 마리가 통째로 또 5분 안에 들어가는데요. 소금을 살살 뿌려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끝입니다. 아니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 앞뒤로 바삭바삭하게 구워지는 갈치는요. 그 모습 그대로 또 손님 상에 나가게 되는데요. 아침에 갓 잡아올린 싱싱한 갈치 맛 궁금하시죠? 갈치 요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집만의 또 다른 별미 바로 또 갈치 조림이 있는데요. 이곳의 갈치 조림에는 특별한 게 있답니다. 갈치 손질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그 답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그 갈치 배를 뜨는 듯 얇게 포를 뜨고 있는 주방장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봤던 좀 조림 방법과는 약간 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혹시 좀 조림이 아니라 뭐 다른 음식 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갈치 조림하기 위해서 살만 이렇게 싹 발라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갈치뼈를 발라내느라고 좀 고생하셨던 분들,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뼈는 쏙 발라내고요. 살만 쏙 담아낸 뼈 없는 갈치조림입니다. 얇게 포뜬 갈치살과 채소를 넣고요. 또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을 자박하게 넣어서 끓여주면 되는데요. 단순히 뼈가 없다고 해서 유명해질 리가 없겠죠. 매콤한 듯 시원한 양념과 싱싱한 갈치가 만나서 맛을 또 배가 시키는데요. 칼칼한 양념장이 갈치살에 쏙 배이도록 끓이고 또 끓이고, 맛은 물론이고요. 먹는 번거로움까지 줄여지는 뼈 없는 갈치 조림 완성입니다. 아, 밥 먹고 싶다. 와,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저절로 박수가 나오는 사이즈예요. 아니, 근데 점장님, 요즘에 갈치가 그렇게 또 풍년이라면서요. 네, 한 2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많이 잡히니까 저희도 좋죠. 자, 통갈치구이 편안하게 즐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갈치 양 사이드에 위치한 뼈를 좀 제거해 주시고요.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 먹듯이 그냥 편안하게 떠먹으면 됩니다. 어! 지금 옆에 묻혀가면서 먹어야지 담백함에,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는 거거든요. 담백함에 제 혀가 마비됐다, 얘야. 우와! 아니, 무슨 아이스크림 퍼먹듯이. 아니, 생선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는 건 저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입니다.
갈치가 크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드시는 것보다 숟가락으로 떠서 저희 집 양파랑 고추랑 같이 얹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십니다. 두툼한 갈치가 통째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껏 숟가락 휘두르면서 즐기는 통갈치구이인데요. 이번에는 점장님의 추천대로 또 양파랑 고추를 올려 먹어봤습니다. 아유 부드러운. 양파랑 같이 먹으니까요. 뭔가 더 갈치의 그 담백감이 더 느껴져가지고요. 아 너무 좋다. 딱 좋다. 담백함에 흠뻑 취했다면 이제 갈치의 칼칼한 맛을 느낄 차례입니다. 뼈 없는 갈치 조림을 먹는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그냥 갈치를 떠서 통째로 우걱우걱 그냥 먹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잉. 뭐예요? 지금 우동 드시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이게 바로 그냥 갈치 국수네요. 갈치 국수 살. 와 이거 요 그대로 밥에 들어가야죠. 그대로 밥에 들어가야죠. 이거 요거. 아 저거 밥도둑인데. 정말 밥도둑이었습니다. 양심도 없다. 저 혼자 먹고 왔어요. 이게 뼈가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